불변의 마법사들이 완벽하게 형체를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야. 인간으로 변신했다면 낮에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모두들 조심하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어요, 도련변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 변신했다면 낮에도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돼. 형체를 갖춘 후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인간으로 변신해서 우리한테 접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낯선 인간들 특히 조심해라. 네. 근데 도련변이 마법사들은 마법을 어떻게 써요? 마법 도구도 없잖아요. 일곱 명의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각각 특징적인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마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몰라.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든 마법 세계를 지배하든 그들의 계획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떻게 보면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형체를 갖추게 된 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몰라. 더 잘된 일이라뇨? 형체를 갖췄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잖아. 그래, 그렇게들 생각하자. 이슬아, 저기 오늘 섬에서 마메모토 정모하려고 그러거든? 3점 써도 되지? 응, 언니. 그러면 학교 끝나고 마메모토에 가입한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근데 사람들 많이 와? 그럼, 가입한 회원들 다 오지. 오늘이 첫 정기 모임인데. 좀 좁지 않을까? 우리 섬. 에이, 좁으면 좁은 대로 쓰면 돼. 가자. 가게 나갔냐? 예. 낯선 인간들 조심해라. 예. 근데 손님들 대부분이 낯선 인간들인데요. 그러니까 넌 특히 더 조심해. 알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해. 미야. 예. 잘 온 때 교신 좀 해봐라. 밤새 별일 없었는지. 응? 아, 예. 잘 오니? 예. 예, 아무 일 없어요. 예? 낮에도요? 아, 알았어요. 뭐래요?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낮에도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조심하래. 아, 이젠 밤낮으로 긴장해야 되네. 마미모트 정모? 응, 오늘 섬에서 한대. 강희 언니가 학교 끝나고 더 오라 그랬어. 사람들 많이 온대? 어. 와, 진짜 기대된다. 뭐가 기대돼? 네, 오늘 마미모트 정모가 있거든요. 마민모투? 네, 마법세계 믿는 사람들의 모임투요. 인터넷 동아리예요. 마법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 재밌겠는데? 선생님도 가입하세요. 네, 선생님도 가입하세요. 아, 글쎄, 좀 생각해보고. 자, 들어가자. 네. 나 어제 이만 해줬다? 꿈에? 어? 꿈에. 아, 오늘 섬에서 마미모토 모인대. 그게 뭔데? 어? 뭐냐 하면, 가면 알아. 나도 가도 돼? 어. 가자.
찾으시는 물건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날 자꾸 감시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누가 장난 깜짝하나? 예?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손님! 야, 넌 왜 그래? 어? 들어오는 손님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아니, 제가 언제 이렇게 봤어요. 그랬어, 너. 아니, 저... 다녀왔습니다. 왜요, 사장님? 강호한테 물어봐라. 아, 정모 같은 거 처음인데 사람들 진짜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강희 누나도 마법 세계에 대한 자료 많이 갖고 있을까? 있겠지, 마미무 회장님신데. 수리야! 뭐해? 어? 아니야. 야, 마술이. 너 왜 아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봐? 내가 언제 이렇게 쳐다봤어? 그냥 봤지.